안녕하세요. LPBA 건발의 선수입니다. 오늘 이상래 프로님께 공배우려고 대구에서부터 왔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즌 1, 2를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즌 3로 다시 또 합류하게 됐습니다. 건발의 선수하고 유익한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제가 아직 건발의 선수의 정확한 뭐 스트로크나 자세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당구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이 자세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약간 정면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약간 발의 선수 같이 자세가 이렇게 약간 정면을 향하는 자세가 있고 약간 사이드인 자세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스타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면 자세는 이제 두께나 이런 거 치기가 좀더 좋아요. 샷이 조금 더 간결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틀게 되면은 스트로크를 하기가 좀더 편한 자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틀면요? 예, 약간 트는 거지. 이제 여기서 하체를 살짝 틀기만 하면 약간 사이드로 바뀌는 거예요, 몸 자체가. 예전 분들은 이랬어요. 두께 칠 때는 정면으로 쓰고 약간 정면을 같이 이렇게 엎드리고 내가 이제 이 공은 스트로크를 좀 살려야 된다 아니면 스피드를 살려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약간 자세를 약간 이런 식으로 틀어서 쓰는 거죠. 이 다리 모양을 팔에 안 걸리게끔 하려고. 여기 다리가 이렇게 나와 버리면은 자꾸 여기에 걸리잖아요. 아마 당구를 치셔보셨으면 이제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어떨 때는 팔이 나가다가 여기서 걸리는 것 같을 때 팁이 오른발을 살짝만 빼줘도 돼요. 그딱 엎드린 자세에서 오른발만 살짝 빼주면 팔이 좀 편해져요. 그걸로 바뀌는 자세가 돼요. 네, 여기서 살짝만, 살짝만 그렇게. 약간 괜찮나요? 네. 그거 막 몸이 붕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만 살짝 내려준다는 느낌을 해도 돼요, 뒤로. 제가 막 몸이 막떠 있는 긴장되고 이럴 때 시합 때 살짝 몸이 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살짝 엉덩이를 낮추죠. 아, 상체를 낮추는 게 엉덩이 그렇죠, 그렇죠. 전체를. 상체는 절대 흔들면 안 돼요. 상체 높이를 누르면 상체를 누르면 이제 팔이 힘들어져요. 저희가 서 있을 때팔 움직이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네. 그럼 이 상체는 항상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자세를 낮추고 싶으면 다리를 벌리든지 아니면 엉덩이를 살짝 누르든지.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팔이나 이 상체 밸런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다리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당구 선수들이. 네. 약간 기마 자세로도 서야 되고 어디 막 기대가지고 이렇게 쪼그려도 서야 되고 한번 자,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좀더 살려서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팁을 주고 싶은 게 브릿지 줄이는 연습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 정도로. 자, 그두 번째 상단을 한번 줘보세요. 상단 주는데 지금 몸이 힘들죠, 약간. 안 힘드세요? 조금 힘들죠. 이때 엉덩이를 살짝 낮추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몸은 들어도 돼요, 거기서. 살짝 들어도 돼. 그런 느낌으로 치시는 거지. 연습을 할때 자꾸 느끼셔야 돼. 자기가 이렇게 딱 해보고 내가 평상시 이렇게 치는데 조금 높여도 보고 거울 보면서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높이다 보면은 제가 팔이 가장 편한 위치가 있어요. 여기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는 높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올라가다 보면 좀 팔이 가벼워지는 느낌 높이가 있어. 그 높이를 좀 찾아야 돼.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네. 하고 두께를 더 치고 싶을 때는 다리를 좀더 벌려서 낮춘다든지, 그럼 이 각도는 그대로 유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뭐 그냥 샷을 살려야 될 때는 조금 더 높여서 그냥 치셔도 되고. 특히나 여자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자세를 낮추면은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배팅이 우선은 남자 선수들보다 좀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세를 좀 높여서 내가 팔을 좀더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걸 연습을 해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브릿지는 안 흔들리기 위해서 조금 짧게 잡는 게 좋고 여기서 치시면은
제가 조금만 밀면 자 백스윙을 했다가 공이 원래 여기 이렇게 있어. 네. 백스윙을 조금 해보세요. 백스윙 했다가 밀면 여기서부터 벌써 전달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팔각도가 있으면 저기 접혀있는 90도 지금 90도 있는 자리에서부터 지금 공이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면 이 정도까지만 밀어도 많이 민 효과가 생겨요. 근데 이제 브릿지가 이제 길었어 이렇게. 자 이렇게 길었어요 지금. 원래 자세면 이렇게 되는 건가? 길게 했을 때. 네, 길게. 자 길게 했을 때는 이제 백스윙을 했다가 제가 나가서 이제 떨구는 형태에서밖에 못 미는 거예요. 조금밖에 못 밀어지는 거예요. 백스윙이 커서 제가 힘 전달을 여기서부터 시키기 시작하면 좋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떨구는 힘에서밖에 못 때리는 거예요. 브릿지가 길 때는. 아. 그래서 툭 치고 싶을 때는 브릿지를 길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짧게 하셔도 툭 칠 수는 있죠. 이제 공 배열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공이 멀리 있어가지고 그냥 툭 쳐야 돼. 아무 뭐 스트로크 필요 없어. 그냥 툭 쳐야 돼. 이럴 때는 브릿지가 긴 게 두께 보기도 훨씬 편하고 스트로크 하기도 더 편해지는. 근데 여기서 짧게 하면은 제가 두께 보기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조금 길게 하고 이렇게 가까워졌어요 이제. 만약에 같은 똑같은 앞돌리기인데 이럴 때는 길게 하면 어려운 거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요만큼만 제가 전달을 해놓으면 되니까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좀 짧게 해서 그냥 편하게 쳐놔도 스트로크로 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쳤을 때 공을 이렇게 던져놓는 스트로크로 던져놔줬어요. 이렇게 퉁 하고 이렇게 스트로크 자체를 한번 제가 더 시원하게 쳐보세요 이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조금 미는 스트로크. 네. 전달을 여기서 떨구는 힘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밀어내는 힘으로 이렇게. 당구는 제 생각인데 그 두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스트로크. 다른 스트로크를 뭐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그냥 툭 터치만 해놓을 건지 아니면 이 공을 좀 더 밀어내면서 칠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한 속도가 자기만의 속도가 뭐 한 5가지면 5가지 뭐 더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세분화를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